너는 좋은 물건이 들어왔는데? 아니 하지마. 올라가는 키스도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일빵을 놓는 게 아닐까. 영차! 우와!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좀 싸구려 소세지인 것 같아. 빅팜이나 아니면 안에 치즈 들어가 있는 굵은 게 있어. 고기 탱글탱글 맛인데 이건 밀가루 맛이 너무 세네. 내 입맛만 배렸네. 날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아니 너무 추워. 아니 요번에 우리 김수영 선배랑 촬영할 때도 그때는 12월 중순? 뭐 이때였는데도 좀 추웠어 되게. 그 영상에서 나 혼자 패딩 입고 있다고 나를 되게 싸가지 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상인 거야. 맞아. 너무 추웠어 그날. 형이야 뭐 살쪄서 그렇다고 쳐도 김수영 선배도 되게 잘 뻗치더라고. 외향적으로도 후바운 느낌이 좀 있으시니까 굉장히 겨울에 특화된 그런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만큼 겨울 전문가, 겨울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코미디언 김수용을 좋아하는 이재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호수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 호호호호호. 수! 수용인 줄 알았죠? 김수용 감성을 제대로 봤어. 여기서 이제 웃기는 이행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 일반 분들도 이행시 삼행시를 하면은 웃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웃기게 이행시 삼행시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게 나왔다. 겨! 겨드랑이가 젖었네. 울! 울면 안 돼! 웃기잖아. 안 웃겨, 안 웃겨. 대규, 겨! 어? 겨자! 울! 우리나라 차별하는 겁니까? 와사비 테러를 한번. 아니 안 웃기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다가 풍자까지 끼워넣으면 겨. 겨울을 봤더니 울. 다시 할게요. 왜냐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겨. 왜 오케이를 한 거야? 뭐야? 봐봐, 일단 천천히 하니까 재미없지. 재밌는 이행시의 기본 뭐야? 순발력이잖아. 그치, 맞아. 그치. 순발력 없으니까 어때? 되게 멍청해 보이고. 재미없어. 아무튼 겨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겨울에 관한 불만들을 또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부터 난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겨울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또 형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 정전기. 맞아, 정전기. 겨울에 많이 나온 거잖아, 정전기. 유독 나 좀 정전기가 많이 터져.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그래 아니면 놀라서 그래?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근데 놀라는 쪽이 좀 더 싫은 거 같아. 아니 그럼 형 초전도체 뉴스 봤을 때도 싫어 씨아 놀라운 소식이. 너무 놀라니까. 겨울에는 저는 내복을 입어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내복. 봐봐. 이렇게 입었어요. 방금처럼 내복 입는 사실을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막 이렇게 내복 입었대 막 이렇게. 내복 입었대. 내복 입었대. 내복 입었대. 아니 근데 내복은 겨울에 입으라고 만들어 놓은 옷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거 가지고 놀리는 사람들이 전 너무 싫다 이거죠. 보통은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뭐 내복을 입어. 야, 넌 춥잖아. 나 안 추워. 이렇게 하는데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 맞아. 죽어! 죽어! 네가 언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내복 못 입어 이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죽어! 머리에 총 맞아서 죽어라! 머리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뇌에 탄방에 생생생생 통하면서 죽어! 이런 말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겨울 멋쟁이 죽이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냥. 네. 그래도 할 말은 해서 그런지 웃으면서 죽었다. 이거는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멋을 부리고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겨울이 싫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 추운 거랑 정전기라 그랬잖아. 근데 내복은 사실 옷이랑 스치면서 여기가 발전소야. 형 안에 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난 좀 배신감이 좀 들어. 그동안 나는 형이랑 닿았을 때 정전기가 나는 게 내 탓인 줄 알았거든. 내가 좀 건조해서. 그래 놓고 계속 내 탓을 한 거야? 이건 나도 사실 형에게 아니 나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네. 아니 하지 마. 그동안 난 내가 되게 미안했지 형한테. 근데 이건 형 때문이잖아. 와 진짜 무서워. 이렇게 하면 정전기 나나? 오늘은 좀 정전기가 많이 안 일어나네요. 항상 형은 내복을 입었어? 나는 진짜 웬만하면 한 11월부터 입어. 이거 계속 입었어. 조금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 추운 거 입는 건데. 나는 근데 오히려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것 같아. 특히 하체는 이 바람을 막을 정도의 천만 있으면 흰 팬티와
하긴 팬티 하나 천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재밌어.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 어떤 남성의 중요 부위는 차가우면은 활동성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정자의 활동성이. 그거는 이제 임신을 원할 때 활동성 좋은 정자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지금은 내가 굳이 임신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그거는 좀 반대인 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날만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사시사철 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필드에 나갔을 때 그러게 본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자의 운동은 겨울 스포츠다라고 보는 거지. 비시즌에 퍼져있으면 시즌에 잘 못해. 내 생각엔 남자들도 여기까지 오는 양말을 신은 다음에 이렇게 다녀야 돼. 일본 여고생처럼. 그치,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러면은 불알의 신선함은 갖고 가면서 따뜻하기까지 따뜻하기까지 보온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겨울에는 샘 스미스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샘 스미스처럼 가터벨트까지 딱 이게 흘러내릴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원초적인 이 불만이 내가 내복을 입어서 누군가 놀린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 누가 놀리면 반박할 게 없어. 선택지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야. 그래? 반박할 수 없어. 수염만 약간 기르면 지금 샘 스미스랑 좀 비슷하시거든? 아무튼간에 현석이 형은 겨울이면 샘 스미스처럼 하고 다니는 게 낫겠다. 고민! 해결! 요거 하나 볼까? 달력! 1월달 달력이다. 보통 1년이 4계절이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가수분도 계시고 그만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봄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이야? 3, 4, 5월이야. 여름이 6, 7, 8월이고 가을이 9, 10, 11월이고 겨울은 12, 1, 2월이야. 겨울은 연 말에보다 연초에 더 있어. 그럼 나는 응당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고수할까? 이거는 겨울이 춥다고 해서 밀어낸 좀 겨울한테는 너무한 처사다. 만약에 내가 말한 이 처사가 안 된다. 다 같이 한 두 달 정도는 그냥 없는 세월 치고 더 퍼지데이처럼 두 달 동안 뭐 아무 범죄나 저질러도 돼. 왜냐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두 달이야. 그 두 달. 그 두 달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든 치우고 그 다음 1월 봄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전 세계에 있는 종이랑 펜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두 달을 치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 사람들이 구전할 뿐이야. 진시황제처럼. 분석행유하는 사람. 분석행유처럼. 1월 2월이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그 달력이랑 같이 묻어. 아, 근데 또 벌써부터 피곤한 게 뭐 깨어있는 척하는 애들은 또 어디 동굴 같은 데다 이거 돌로 이렇게 쓸 거라고. 사실 봄은 3월부터다. 하겠지. 그런 애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근데 연말이 가을이다? 그러면 진짜 맛있게 먹고 좋은 계절에 그다음에 내년 어차피 또 가을이 올 테니까 겨울을 견뎌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일단 가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배님들부터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이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첫 스텝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또 1년의 시작인 겨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 우리는 오늘부터 1월인 걸로 하자. 오늘부터? 아니다 이 말이 아닌데? 몰라.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그래 요거? 예수의 눈물?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는 좀 연인들끼리 보내는 그런 날이 됐잖아. 왕십리가 평소에 이제 숙박업소에서 하루 자면 6, 7만 원 정도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거의 두 배가 된다고. 그치 수요가 많으니까 연인들끼리 보내는 날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랑 되게 관련이 많이 있는 날이야. 그럼 이제 예수님 생일이란 설에 좀 맞춰보면 그럼 예수님이 바라던 세상이 성경에 써있는 거거든. 예수님은 혼전 순결 같은 걸 좀 하길 원하셨어. 그럼 생일날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일날이라도 조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은 못 지켜도 생일날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날 오히려 더해. 그치 완전히 사실 사탕들이야. 게다가 막 돈을 더 받아?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막 하는 짓이거든. 돈 많이 받고 막 두 배로 띄우고 막 대팔고 크리스마스 동안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려. 그치 그치 생일날만큼은 좀 봐주자는 거지. 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 의미로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의 생일빵을 놓는 게 아닐까. 오히려 더 세게 모텔 가서 하는 방 있어요? 생일빵 있어요? 생일빵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짓궂잖아. 케이크 막 얼굴에 갖다 박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란 듯이 그냥 이렇게. 그치, 그치. 아 그럼 더 해도 되겠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안 해. 사랑 안 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줘라? 막아. 오른쪽 뺨도 막아. 절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절가. 아 그래서 요즘은 뭐 종교 대통합 그래서 사찰 같은 데서 저기 성탄절 축하하는 데도 많아. 다른 종교 공휴일을 우리는 축하해준다 이런 식으로 절에서도 하는 경우 많은데 그것도 사실 스님들이 예수님 메로 비꼬는 거잖아. 우리는 부처님 믿지. 바냐 바냐 신경. 아 근데 왜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가 성관계 이미지는 언제부터 들어갔을까? 이게 사실 선물을 연인끼리 있으면 같이 좀 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산타가 보통 새벽에 선물을 주잖아. 굴뚝을 통해 들어와서 산타한테 선물 받는 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잘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런 것처럼 손 잡고 있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성관계 하고 싶고 이렇게 또 가는 거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이렇게 연인들끼리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난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왠지 크리스마스 날은 승부 속옷을 입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안 하면 막 상대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다. 왜냐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좀 강요하는 문화는 좀 너무 난 좋다. 왜냐면 요즘 같은 또 저출산의 시대에는 맞아. 그치 그치 또 그런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산타의 옷 자체 색깔도 빨간 게 조금 맞아. 좀 자극적인 색깔이고 근데 그거 알죠? 산타 원래 옷 색깔은 자유분방했었는데 코카콜라에서 아마 산타 옷을 그 빨간색으로 잡은 게 그 세계적인 이미지가 된 걸 거야. 아 진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코카콜라가 아니라 홍카콜라가 그렇게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빨간색 또 하나 볼까요? 뭐 볼까? 난 이 망토. 망토? 겨울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이 추운 겨울날 성냥을 팔다가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제 성냥을 뽑아서 환상을 이렇게 보다가 추운 겨울날 이제 시체로 죽는 그 얘기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손 꽁꽁 얼면서 이게 팔다가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죽은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찾아봤어. 보니까 라이터가 먼저 발명됐대. 근데 이거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조작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찾고 1940년도쯤인가 성냥이 나온 거야. 그래서 라이터는 진짜 좀 고급진 사람들이 쓰고 근데 그 동화에서 보면은 이 성냥을 파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다 그 딱 외투 좋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판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겠지. 아 그치.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는 방문 판매를 했었어야 돼. 거기 길거리에 라이터 든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해봤자 안 산다니까. 그치 그치. 아예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고객의 니즈가 뭔지도 모른 채로 장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얼어 죽습니다. 내가 여기 백종원 선생님을 한번 만났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어? 탈산 양반한테 가서 비빔 뭐해요? 이거는 사막에서 국밥 장사하는 거랑 똑같네. 아 그치 그치. 원래 난 성냥팔이 소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 성냥팔이 소녀는 어떤 교훈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한 그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싸늘한 시신이 된다. 그게 교훈이었어 원래? 응 그거 저기 외국 책이잖아. 비즈니스 우화였구나.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나쁜 애다 보니까 마탱이가 가가지고 휘고 막 환각도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저 봐 이 눈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바보야 바보 저거. 애초에 성냥을 어디서 떼왔을까? 기본 자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성냥을 떼왔다는 건. 아 근데 참 성냥 같은 게 옛날 모텔 같은 데 보면은 요만한 그 성냥갑에 성냥이 몇 개 있어. 그런 데를 전전하면서 좀 이렇게 훔친 게 아닐까. 사장님 어제 거기서 묵었었는데요. 아 제가 뭐 두고 나온 것 같아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성냥갑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쫓기다가 겨우 이제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기 시작한 거지. 근데 쫓기는 시세가 맞는 것 같긴 한 게 항상 이렇게 얼굴 숨기고 성냥 사세요. 오늘 좋은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성냥 사세요. 이러더라고 항상. 근데 그 성냥이 좀 의심스럽긴 해. 나는 성냥팔이 소녀가 알고 준 거라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 성냥갑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다른 마약 성분이 있는 수상해. 부자들이 즐기는 그리고 환각을 본단 말이야. 성냥팔이 소녀가 그걸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걸 본 게 아니라 시켜서 코 밑으로 이렇게 맡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막 행복했던 순간 막 빵을 먹는 뭐 환각 막 이런 걸 보잖아. 그거를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이회수 선생님 같은 분이 그걸 지나가다 보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아름답게 글을 써버린 거지. 그치 그치. 미화시켰네. 마약 사범을. 사실 따뜻한 이야기도 아니야. 성냥팔이 소녀가 누굴 도와준 건 없어. 성냥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팔다가 안 돼서 죽은 거거든. 굳이 분석을 하자면 자본주의의 추악함, 마약에 대한 위험성, 경각심을 알리는 그런 동화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따지면 또 좋은 동화네? 맞네. 마약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만 있지 지금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없어. 맞아 맞아 맞아.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나쁜 사람들이거든. 맞아.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약 공급책 소녀. 이거 하나 볼까? 붕어 지금 볼까? 오케이 붕어. 오케이 붕어. 저게 뭐냐면 내가 붕어빵을 좋아할 때는 1,000원에 4개였어. 그러면 하나에 250원이잖아. 언제부턴가 1,000원에 3개가 된 적도 있고 요즘은 이제 2,000원에 3개야.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한 개가 얼마일까를 집값을 생각하잖아. 그럼 보니까 666원이더라고 한 개. 그럼 내 2원을 어디다 버려놨냐고. 할인을 해. 여러 개 사먹으면 할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2원을 더 가져가. 그치. 이거 최악의 마케팅이거든. 결국 성냥팔이 소녀 엔딩을 맞는 수가 있어. 붕어빵 파시는 이런 분이. 식으로 장사했다가 붕어빵 개당 666원에 팝니다 했는데 세 개는 2,000원에 팔아. 2원을 왜 가져가냐고. 2원은 어디 간 거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한 거 계속 생각하면 솔직히 기분이 더 나쁠 뿐이거든. 2원인데 그래서 667원씩인데 1원을 깎아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 근데 아마 아닐 거야. 아니야? 왜냐면 보통 뭔가 음식을 팔 때는 딱 떨어지게 판단 말이야. 666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팔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붕어빵 파는 사람들 집에는 1원짜리가 쌓여있을 거야. 방 한가득 가득 채워놨을걸? 그래도 6만원밖에 안 되고. 666? 그럼 악마의 숫자. 잠깐만. 크리스마스 날 붕어빵 많이 팔잖아. 붕어가 또 성경에서는 악마의 상징이잖아. 진짜? 아 몰라. 흑염소인가 붕어인가 둘 중 헷갈려. 염소랑 붕어인데 원래 둘 다 집으로 만드는 거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한 친구들일 거야. 붕어가 악마의 상징인데 666원짜리 붕어를 크리스마스에 판다? 예수님한테 바로 생일빵 제대로 꽂는 거구나. 제대로 생일빵이지 그거는. 붕어빵이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 불만은 어딜 가나 있어. 그리고 천차만별이야. 어느 동네 가면은 막 1,000원에 두 개 이렇게도 팔고 어느 동네는 2,000원에 세 개 팔고 어느 동네는 미니 잉어빵으로 바꿔서 2,000원에 다섯 개 이렇게 팔아서 오 혜자다 이렇게 속여. 먹어보면은 내가 먹어보면 양을 알잖아. 이 차는 양을 총 들어간 밀가루와 파자 양은 한 개 반 정도란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미니 잉어빵은 먹으면서 다음 거를 먹으려고 손을 꺼내는 이 운동량 칼로리에 소화가 돼. 먹고 다음 걸 먹으려는데 소화가 돼. 없어 이미. 이거 다섯 번이나 이걸 해야 되니까. 나 지금 땀 나는데. 힘든데. 엄연히 낚시거든. 엄연히 액티비티야. 그치. 그치. 야, 이 자식은 나도 힘이? 힘이 이렇게 좋아? 했는데 미니 잉어빵이야. 다음에 커서 잡혀라. 커서 잡혀라. 큰 붕어빵으로 또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붕어빵 먹을 때는 항상 왕꿈틀이 같은 거 손가락에 감은 다음에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딱 보면 꿈틀이만 없어져 있고 그래. 이렇게 화도 나고. 아 근데 나 재훈이 형 약간 하수라 봐. 아 어떻게 해야 돼?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 아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멍청해서 문다고. 살짝 이렇게 하면 키싱그라미 느낌도 있네. 이게 또 개찌렁이 같은 거를 물고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석이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고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봤고 한 번에 막 두 마리씩 물 때도 있어. 영차! 이러면은 팍 올라오지. 영차! 보여줄 수도 있어. 너네 입으로 쏙 넣을 수도 있어. 영차!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키죠? 맞습니다. 나는 스키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재밌는 스포츠라는 거는 인정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피드를 즐기면서 막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기도 하고 바람을 막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재밌는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이게 왜 겨울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눈 위에서 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눈 위에서 안 타도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스키가 재밌는 거는 사실 눈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이 내려가는 게 재밌는 거야. 그치. 내려가면서 눈을 막 던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내려가는 거야. 심지어 추운 건 좀 불편함이야. 스키를 타면서 느끼는 이 내려가는 거는 나는 충분히 눈이 아니어도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막에서 모래 위에서 스키 타는 사람 많아. 그 모래가 아니더라도 실내 서핑장 같은 거 있잖아. 아니 물도 그렇게 구현을 하는데 그 미끄러지는 거 하나 구현을 못할까? 이거는 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 아 스키가 겨울 스포츠인 게 가스라이팅이다? 스키가 겨울 스포츠인 거 가스라이팅이야. 왜냐면 겨울에 그냥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겨울 스포츠인 걸로만 알고 있는데 스키복도 팔아야 되지, 고글도 팔아야 되지, 장갑도 팔아야 되지 하기 때문에 나는 스키를 겨울에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 게 그 고글도 팔고 스키복도 팔고 또 여름용으로 만들어서 팔면 두 배로 버는 거거든. 그치? 아 그래? 나는 들으면서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긴 풀들 있잖아, 긴 잔디 같은데 위에서 타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어. 아 예를 들면 우레탄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깔아도 되고 거기에 뭐 미끄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잖아. 기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질감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심지어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잖아. 어느 정도 타는 방법은 비슷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뭐 바퀴를 단다든지 밑에다가. 나도 사실 스노우보드를 예전에 많이 즐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 왜 그러냐, 뭐 불편한 요소 많고 거기서 엉덩방아 한 번쯤은 나 진짜 똥 싼 적 있어. 진짜 이렇게 떴다가 엉덩이로 하면은 엉덩이 주변 근육이 잠깐 마비되잖아. 약간 스팸 빼낼 때 이렇게 쾅 하면 스팸 쭉 빠지는 거. 맞아. 소스통에서 소스 안 넣고 이렇게 하잖아. 마지막에 케찹 쭉쭉이게 넘기는 거잖아. 체규를 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나 스팸이 나와버린 거야. 나는 그래서 스키를 겨울에만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키라는 거 자체를 겨울에 발견을 한 거야. 그 눈 밑을 어떻게 쉽게 내려갈 수 있을까 하다가 스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타게 되고 하다가 이거를 스포츠화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스키가 만들어진 거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이걸 계속 겨울에 한다는 건 나 너무 미개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돼지 오줌볼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어떻게 하면 공이 더 잘 굴러갈까, 어떻게 하면 사시사철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연구하잖아. 축구는 보통 사시사철 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난 돼지 오줌볼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이 들었어. 왜 겨울에만 스키를 타지? 재율이는 알겠지만 나는 살면서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나는 개그를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역발상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스키 타러 가자 하면 나는 그날 아 나 안 가 하고 반대로 나는 키스를 해버려. 사실 스키라는 거 자체가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스릴도 있지만 올라가는 스릴도 있어. 높은데 올라가면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치 뭔지 알지? 고소공포증 같은 거. 그치. 내려가는 스키가 있다면 난 반대로 올라가는 키스도 만들어야 된다. 그 올라가면 스릴 넘친다고 했잖아. 근데 나 안 올라가고 밑에서 릴스 봐. 릴스. 코미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반대로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건 개그가 아니라 그게 뭐야?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보통 스키를 타면 어떨 때 제일 지루해?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그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때 만드는 종목도 하나 필요하다 이거지. 내려가는 스키가 있으면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는 키스를 하는 게 어떨까? 내 보기에 그치? 올라갈 때 지루하니까 내려올 때 루지로 내려오면 돼. 아니지. 올라갈 땐 지루하지만 내려갈 땐 조루가 반대 아니야. 빨리 내려와. 올라갈 때 만약에 심심했다면 내려올 때도 심심하겠네. 가끔 그 스키장에서 실종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패트로들이 막 수색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오늘도 겨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안경을 안 쓰고 그림을 그렸네? 무슨 소리야? 안경을 썼는데. 쓸 거야? 응. 내 눈이 나빠가지고. 보여줘? 이 정도면 증명이 됐을까? 뭐가? 확실히 코미디 하는 사람이라 반대로 하네. 감기 걸린 사람도 많더라고 이번 겨울에는. 복감이 또 유행하고 해서 난 좀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집에서 또 이런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뭐 친구도 많이 없으시죠? 감기 안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덕담한 거지. 복감 조심하시고 우리 또 난종 그래가지고 많이 감독해 주시기. 재규에게는 저희가 또 많은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